안녕하세요. 미니 스탕맨입니다. 2022년 5월 2주차 이제 주차별로 기록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 기록이 되겠네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로 첫 번째 5월 2주차 매수 62만원 매수했습니다. 예수금이 떨어지다 보니까 별로 많이 못 샀어요.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많이 싸졌는데 정말 좀 마음이 아픕니다. 좀 늦게 살걸 내지는 천천히 살걸 하는 껄무새로 또 변신하게 되죠. 총평가에 6천만원 되어가고 있고요. 마이너스 15%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더 깊었었는데 약간 반등하면서 살짝 올라왔는데 그래도 깊습니다. 거의 뭐 빨간 걸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종목이 지금 13개가 보여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애플과 AMD와 든든한 코카콜라 외에는 다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주문 내역은 이번 주 주문 내역 포드 4만원, 애플 17만원, 알파벳 2만원, AMD 9만원, 엔비디아 5만원, 유니티 7만원, SCHD 2만원, 부 16만원, 총 62만원 매수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멘탈 관리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믿고 텐베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모아가려고 마음먹었던 장기 투자를 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유니티를 모았죠. 모았는데 흔들리죠. 30%대 하락빔을 맞으면서 멘탈 관리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거 장기 투자할 수 있을까 다시금 의심하게 되는 그런 기로에 놓였었고요. 뭐 이로써 지난 메타 하락빔에 이어서 유니티까지 무려 30% 넘는 수준의 하루 만에 하락폭을 두 번이나 맞게 됐습니다. 정말 아프더라고요. 메타버스 테마 관련해서 세 개 종목의 비중을 실어보자고 연초에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 세 종목이 바로 메타, 블록, 유니티였고요. 메타는 아무래도 온라인상의 그런 사이버 공간에 사람을 가장 많이 모으고 있는 유저 수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벌어질 메타버스 세상에서도 조금 더 선점해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미 캐시카우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이 왓츠앱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돈을 메타버스에 투자하겠다라고 목표를 밝혔는데 그렇게 보자면 그나마 돈을 많이 지금 벌고 있는 메타가 다른 회사들보다는 낫지 않을까. 물론 애플이나 이런 데에 비교하면 당연히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메타도 돈을 상당히 잘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믿고 갔었는데 빔을 맞았죠. 그리고 블록의 경우에는 제가 트위터를 만든 잭 돌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에 투자하는 느낌으로 향후에 블록체인의 세상이 펼쳐진다면 그 거래의 세상에서는 블록이 캐시앱이 조금 더 선점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갔었고요. 유니티는 여러 가지 뭐 정보들을 많이 찾아봤었고 그리고 실제 지인 중에 컴퓨터 그래픽을 전공하시는 분이 유니티가 정말 유망하다, 실제로도 많이 쓰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어도비가 지금의 위치를 차지한 것처럼 향후 3D 관련해서 무언가를 너도 나도 만드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유니티가 아무래도 지금도 그렇지만 범용성이 좀 있기 때문에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아주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유니티가. 그렇기 때문에 유니티를 들어갔었고 실제 많이 커버도 했었어요. 뭐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유독 유니티 위주로 커버도 많이 올렸었고요. 삼성증권 뭐 하나 이런 데서도 커버를 다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오던 괜찮게 나오던, 그리고 바로 앞전에 1.4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였죠.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애플이 메타와 유니티를 다 망가뜨렸습니다. 사실 애플의 그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관련 정책을 강화하면서 타겟팅 광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 제대로 타겟을 맞춰서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술들이 더 필요해지면서 효율이 떨어지면서 수익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유니티 모두 애플 때문에 좋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투자 아이디어는 현재 기준으로는 이 메타버스 테마를 꾸준히 모아가 보자라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었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결과가 좋지 못하다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받아들여야겠죠. 그렇지만 뭐 저는 계속 모아갈 생각입니다. 싸졌으니까 더 좋아 라는 생각으로 어찌 보면 조금 약간의 자위하면서 모아가려고 합니다. 세 종목 모두 거의 마이너스 30에서 60% 수준으로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뭐 다른 의미에서 굉장한 지금 마이너스다. 이렇게 한참 빠지는 걸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막 자책이 될 때도 있었어요. 뭐 저도 똑같은 그냥 일반적인 소시민이다 보니 멘탈이 흔들렸습니다. 그치만 다시 마음 다잡고 워런 버핏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떠올리면서 다시금 멘탈을 챙겼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워런 버핏 라이브라는 책에 나오는 대목인데 여러가지 뭐 질문들과 답변들이 나오는 그런 책이죠. 실제 워런 버핏 바이블도 있고 워런 버핏 라이브도 있는데 워런 버핏 바이블이 조금 읽기가 힘드신 분은 오히려 워런 버핏 라이브가 되게 읽기가 좋아요. 왜냐면 그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를 했을 때의 Q&A를 그냥 실어놓은 거기 때문에 버핏과 멍거의 육성을 그대로 듣는 듯한 느낌으로 책을 읽으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쉽게 그리고 의미있게 다가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는 주가 등락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주가 등락 오르고 내리는 거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주가가 오르면 기뻐하고 주가가 내리면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햄버거를 평생 먹을 사람이라면 햄버거 가격이 오르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내리는 것이 좋을까요? 내리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주식을 평생 사모을 사람이라면 주가가 오르면 비싸게 사야 되니까 우울해하고 주가가 내리면 싸게 모을 수 있으니까 좋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밥을 매일 뭐 삼시 세끼 먹는데요. 밥값이 싸지면 당연히 좋겠죠.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의 경우에는 파종할 씨를 사는데 좋은 씨를 구해야 될 것이고 첫 번째로는 이 씨 가격이 또 좋은 씨가 싸지면 당연히 좋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평생 함께할 기업의 주수를 모아 나가는데 가격이 싸지면 당연히 좋아해야 되는 거겠죠. 나의 시각을 일봉이 아닌 주봉, 연봉 수준으로 확장해서 시간에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제 또 장이 열려가지고 이 영상을 만드는 지금 살짝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일일비하지 않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성공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